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진짜 그거 하나 다 반 하나의 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으로, 우리 유가족의 꿈으로, 우리 가족들의 꿈으로, 시민들의 꿈으로, 국민의 꿈으로, 그냥 단 한 사람의 꿈으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거고요. 그들 무서워가지고 우리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호소했고 찾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이 오늘 총리님 뵙고 진짜 말씀 많이 하시네요. 막장 정권, 인간 멸종, 정권 규탄한다. 네, 말씀이요. 어제 위원장님, 오늘 아침 다른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 아이들도 너무 억울하고 저희도 억울하고 아이들 볼 면도 안 쓰고 너무 힘이 없어서 부모로서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의원들도 설득해 주시고 네. 개인적으로라도 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다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얘기할 때 저희들도 물론 국힘당 의원들한테 최대한 도와하고 설득할 생각입니다. 근데 좀 많이 좀 이야기를 좀 주시고 저희가 조그마한 협상력이라도 저희가 도와주면 최대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협상력 좋아. 위로 주고 가시네요. 아이고. 막장 정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낙지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협상력 할 때까지 윤석열 탄생 1등 옥신 규탄한다. 정신 하나도 없네. 정신 없어 한다는 얘기가. 무슨 무슨 힘이 있다고 봐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아유 낙지 뻔뻔하지 않냐 뻔뻔하지 어? 윤석열 정권 1등 공신들 탄생 1등 공신들 총리 자리에 있을 때 대표 자리에 있을 때 뭐 했나 맞아 뻔뻔한 것들이야 자 소박이 여기 왜 와? 아니 그 낙지들이 왜 와가지고 난리야? 힘이 무슨 힘이 필요해? 낙지들이, 어? 생 낙지들이 왜 가지고 와? 산 낙지들이. 참나, 아유, 씨. 발길을 내칠러버리기도 쉽고, 씨. 아, 맞는 얘기 하는 얘기요? 맞는 얘기야? 거의 그 얘기가. 우리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니다. 아니, 저희도 외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저희가 여기 그냥 서 찾아준 분들한테 어쨌든 여기 상가집이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더 이상 가지 마. 어, 응? 나타날게 나타내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해서 유가족들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원 특별법 그 거부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있을까? 여기 지금 유가족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지가 왔어, 낙지가. 예, 저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랑 뭐 또 김종민 누구죠? 김종민. 네, 김종민이하고. 김종민 국회의원. 또 누구야 저? 아니야, 그, 거기까지만 왔어. 관계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올 때로 와야지 여길 왜 와? 지금 가서 창당이나 해고 한다고. 창당한다고. 민주당 버리고. 꼴값을 떨고 앉아. 유가자가 44%라니 그런 막말을 하고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왜 자리에 있을 때 개혁하지 못했습니까? 왜 당 대표 때 국무총리 때 왜 개혁하지 못했습니까? 이 윤석열 탄생 1등 공신들.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족. 아, 낙지 개새끼들이 왜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네.